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시골 빈집을 구하고 싶은데 어디에서 정보를 얻고 어떻게 구해야 하는지 막막하셨던 분들 계시죠? 앞으로는 빈집은행 플랫폼에서 시골 빈집 매매와 임대 가능 정보를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귀농귀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세요. 요즘은 모든 걸 휴대폰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골집을 알아볼 때도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알아보거나 공가랑 빈집 플랫폼을 통해서 빈집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공가랑은 농촌의 빈집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발된 플랫폼으로 빈집 주인들과 잠재적 입주자들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빈집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서 관심 있는 빈집을 직접 알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작년 7월 말에 공가랑 플랫폼 운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공가랑의 종료 후에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빈집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빈집 발생 원인 및 조회 방법과 지역별로 빈집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빈집 플랫폼으로 지역의 빈집 위치 등을 파악하시고 한국부동산원 콜센터로 연락해 보시면 매매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매번 일일이 전화를 해서 확인하기도 불편하고 먼저 검색을 해서 집 사진도 보고 위치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한 후에 현장 답사를 하고 싶었던 분들은 많이 답답하실 건데요. 이번에 정부가 지자체와 협력해서 농촌 빈집 실태 조사를 해서 빈집 현황은 빈집 정보 플랫폼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민간에서 농촌 빈집 정보를 매매나 임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 가능 빈집의 정보를 구체화해 제공하는 빈집은행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거기다 농촌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촌 빈집 주거 개선 지원 중 빈집 정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관계 부처 및 지자체에도 결과를 공유해서 농촌 빈집 정비의 속도를 높이고 농촌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민간 등과 지속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빈집은행 신설 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때까지 지자체별 별도로 운영하던 빈집은행이 있긴 했었는데 정보가 부족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고 그나마 조금씩 빈집 정보를 접할 수 있었던 공가랑마저 작년에 운영이 종료되면서 막막했던 분들 많으셨을 거예요. 이번 발표를 통해서 빈집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고 빈집을 사고 팔 수 있는 장이 열리면서 기존에 방치되어 있던 빈집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든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빈집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빈집은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빈집은행 플랫폼이 오픈이 되면 제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소식을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하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빠르게 소식 전해드릴 수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